할렐루야.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 그 은혜로운 대면입니다. 부활, 그 은혜로운 대면.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절이면서 오늘이 식목일이죠. 식목일. 나무를 심는, 그, 마음은 아마도 열매를 향한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24절기로 하면 오늘이 청명입니다. 청명이 어떤 것인가. 하늘이 맑고 이제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날이잖아요. 근데 청명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청명에는 부직갱이도 심으면 싹이 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청명이면 부직갱이도 심으면 싹이 난다. 여러분, 부직갱이처럼 새까맣게 타고 마른 나무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계절과 24절기, 그것이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청명, 오늘 그런 아주 맑은 기분, 또 소망이 생겨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주간 여러분 잘 보내셨어요? 새벽기도 오셨어요? 새벽에 뭐 하셨어요? 고난주간에 정말 귀한 말씀으로 예수님의 고난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우리가 경험한 아주 복된 시간을 가졌죠. 부활의 기쁨이 그 고난주간에 정말 잠을 못 자면서 주님 은혜에 동참하고 말씀에 젖어들었던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의미로 다가왔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때로는 자기 자신에서 절망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과연 예수 믿는 사람 맞나?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포자기하고 영적인 침체에 들어가는 순간이 있는데요, 그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지 않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 때문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 가운데서도 이상하게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신을 잃어버리고 나같이 쓸모없는 인간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순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느껴질수록 더 자괴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역사에 많은 위대한 성자들이 영적 침체기를 경험하고 영적 어둠의 시간들을 겪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긍휼이 큰데도 불구하고 점점 자기 자신에서 실망하는 거죠. 오히려 그 사랑이 큰데 그렇게 은혜를 받아놓고도 이것밖에 못하나, 성격 하나 컨트롤 안 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쉽게 노예가 되기도 하고 회개한 죄를 또 반복하기도 하고 또 마음의 상처를 사람에게 입히기도 하고, 그런 자신을 보면은 도저히 희망이 없을 것 같은, 더 이상 나는 주님의 일꾼 될 자격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근데 놀랍게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 아주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데 우리가 생각지 않은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게 하고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오늘 부활의 주님께서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한 제자들에게 놀라운 새로운 희망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활, 그 은혜로운 대면,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부활 그 은혜로운 대면이라는 것은 뭐냐? 그것은 자신의 한계를 대면하게 하신다는 거죠. 한번 따라하세요. 자신의 한계를 대면하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내 자신을 대면하기 전까지는요, 절대로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분명히 마음에 상처가 있고
자신 스스로 용납하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자기 자신을 그 상태에서 인정하기가 힘듭니다. 정말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밑바닥까지 내려가 있는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기 전까지, 자신의 죄성을 대면하기 전까지는 늘 변명을 하고 남의 탓을 하고 나의 불행이 그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은 절대로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신분석을 하는 사람들, 심리학자들이나 정신과 의사들은 처음 그 내담자들을 상담할 때 그 단계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치유가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요. 자기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를 받아들이고 자기를 대면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모든 걸 포기하고 미래에 대해서 좌절한 이유 중에 한 가지 뭐냐면 회피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직시하기 싫어서 그런 거죠. 근데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행했던 놀라운 일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대면하게 만드는 일이었어요. 자,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몇 번을 지금 만났거든요. 그들이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고요. 그래도 믿지 않고 두려워서 문을 다 잠그고 그 숨어있고 벌벌 떨고 절망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혔는데 그들 가운데 부활한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친히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때 디드모라는 도마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드레 후에 예수님이 도마가 함께 있을 때 같이 나타나셨어. 이미 부활한 주님을 그들은 소식으로도 듣고 직접 눈으로도 만났어요. 그 정도가 되면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실패한 줄 알았는데, 형편없이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별볼일 없는 분인 줄 알았는데,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한 하나님이신 것, 영생이신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디드모라는 도마는 그 부활한 주님을 만났을 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하고서 경배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 지금 사도들이 그 부활한 주님을 다 만나놓고 특히 베드로가 씨앗이 돼서 그랬잖아요. 뭐라 그래요?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간다. 그랬더니 나머지 여섯 명의 제자들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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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11명의 제자 중에서 7명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물고기나 잡으러 가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영생의 존재가 나의 주님이라는 걸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거리를 나가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외치고 당당하게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참 신기하게 그들은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도망가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왜 분위기가 이렇게 우울할까요? 왜 베드로는 모든 걸 포기하고 다시 예전에 버렸던 그물을 들러갔을까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베드로는요 부활한 주님을 딱 대면하는 순간, 그분이 나타나는 순간 자신의 위상이 드디어 깨달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가 초라한 존재인지를 알게 된 거죠. 그 전까지는요 예수님을 맞먹었거든요. 아주 훌륭한 선생님, 참으로 좋은 리더를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성자를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끔가다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으면 자기가 한마디씩 조언해주면서 가끔가다 혼돈내면서 이분을 잘 왕으로 옹립하면 굉장히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세상을 뒤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해 죽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분은 인간 중에 훌륭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영생의 존재, 신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비로소 부활한 주님을 만나는 순간 자기들이 그 전에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고 이랬던 걸 생각하니까 너무 큰 실수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히 그분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갔다고 생각하니까 고개를 들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창조주 앞에 피조물로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거죠. 그 전능자 앞에 한간 미물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거룩한 영 앞에서 벌레 같은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더러운 존재인지를 비로소 깨닫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생의 구주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자기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런데 지금 부활한 주님을 딱 대면하는 순간에 피하고 싶은 거예요. 도저히 자기 자신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런 놀라운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나 같은 천한 어부가, 세리가, 더러운 창기가, 이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어요. 그래서 부활한 주님을 딱 대면한 순간 인간은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 비로소 깨닫고 이렇게 자신을 직면하게 되는 거죠. 자신의 한계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걸 느끼세요?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배당에 오늘 예배드리러 올 때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고백을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의 주님, 그 거룩한 주님을 만나려고 오셨어요? 아니면 종교적인 의식과 교리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른 친구들을 만나러 당당하게 오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변하러 왔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자신감 있는 태도로 왔습니까? 이 중에 이제 신천지 분들도 몇 분 계시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사람이 감히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지키는 자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까?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 알았기 때문에 사도 모든 건 내려놓고 물고기나 잡으러 간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인간은 누구나 다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지를 알고 자신을 직면하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교리와 이론을 뭔가 따져서 자기가 굉장한 알고 있고 자기는 굉장히 똑똑하고 거룩하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큰 소리치고요, 예수님 잘못했다고 막 혼도내고 그랬던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면 인간은 자신의 초라함을 느껴요. 예를 들면 사울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히 특심이었죠. 그래서 이단의 괴수를 잡아 죽인다고 예수님의 사람 다 잡아갔잖아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주님을 만난 그 순간, 빛이신 그분을 만나는 순간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식음을 전폐하잖아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고 죄인인지,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쓸모없는 인간인지를 비로소 깨닫고 완전히 쓰러지잖아요. 그렇게 의기양양하고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 폐인이 돼버리잖아요. 왜요? 부활한 주님, 영이신 그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면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기 전까지는 자기가 막 굉장한 존재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되지 않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 그분의 은혜로우신 놀라운 사건이 뭐냐면 바로 이런 거죠. 자기의 죄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자신이 처절한 죄인인 걸 깨달을 때 그것이 놀라운 출발선이 됩니다. 나는 나에 대해서 절망했는데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서, 신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절망의 그 자리가 놀라운 비전의 자리로 바뀌게 되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만약 계속 부활한 주님을 못 만났다면 계속 죄 짓고 살았을 거예요. 교만함으로 살았을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딱 만나는 순간 완전히 자신에 대한 의의는 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증거하는, 그래서 인류 역사에 아니 가치관을 바꾸는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고 있잖아요. 여러분 윤형주 장로님 가수 알죠? 요새 세시봉이라는 영화 제가 못 봤는데 그분들 이야기죠? 그죠? 아닌가요? 근데 그분이 70년대 아주 유명한 가수였잖아요. 75년에요. 사대문구치소에 수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200명의 연예인들이 대마초 사건인지 뭐 히로뽕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 연루돼가지고 제1호로 구속된 것이 윤형주 가수였어요. 원래 크리스찬 집안이었고 가정예배를 매일 드리는 집안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가수로 이렇게 세워준 후배가 마리아나를 주는 바람에 그 순간에 그냥 경찰이 덮쳐갖고 현장에서 체포가 됐죠. 감옥에 들어갔는데 너무너무 절망스러워가지고 수치스럽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실망해서 예수 믿는 내가 이 모양이었나, 그래서 자살할 생각만 합니다. 감옥에 들어갈 때 어머님이 성경책을 하나 줬는데 그걸 집어 던지고 찢어버렸어요. 영하 16도 이상 내려가는 추운 그 감옥 안에서 울다가 울다가 지쳐서 눈물에 젖은 자기가 찢어버린 성경책 한 페이지를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살아계신 주님, 역사하신 그분은 여전히 죄인인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미래를 열어놓는 위대한 분인 것을 경험하게 되죠. 내 자신의 목소리라고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마저 하나님의 것인 걸 알게 되고 감옥 안에서 찬양을 하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분이 그 감옥 안에서 고백한 내용이 그거예요. 내가 가장 비천해지고 절망한 그 자리는 끝이 아니었다.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었다. 내가 가장 절망한 그 자리, 처절하게 실패하고 부끄러운 그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 여러분, 자신의 처절함과 죄성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만난 게 아니에요. 아직도 자기 의가 있고 내가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생각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선 게 아니고 인간들의 가르침과 교훈에 스스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적인 교만함에 쌓이는 거죠. 하나님은 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영이신 분이에요. 거룩한 분이에요. 여러분이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을 구하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이곳이 인간들이 모여서 어느 게 옳으냐 그러냐 따지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을 대면하기를 원하십니다. 끊임없이 외면했던 그 부활의 주님, 살아계셔서 지금 역사하신 주님을 여러분이 만나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살아계신 주님 앞에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비로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대면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그 부활의 주님을 대면하고 자기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고 비로소 내 삶 속에서 전능자가 역사하시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의 일을 행하는 위대한 베드로처럼 거룩하게 변화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부활, 그 은혜로운 대면이라는 게 뭐냐? 그것은 잃어버린 첫사랑의 대면입니다. 잃어버린 사랑을 다시 대면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배신을 해본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충성했던 사람을 배신하고
그 배신이 폭로되어서 괴로운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사람을 배신했던 그런 시절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은 알 거예요. 절대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자고 할 수도 없고 미안하단 말도 못합니다. 상처를 너무 많이 줬기 때문에 그냥 나 같은 인간은 없어지는 게 마땅해. 절대 먼저 가서 말 시키지 못합니다. 그냥 너무너무 미안하고 이렇게 큰 상처를 줬다면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낫지 않을까. 잠도 안 오고 정말 어디론가 멀리 가버리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해결하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상처받은 사람이, 피해당한 사람이 먼저 찾아오는 길밖에 없어요. 내가 용서한다고, 괜찮다고. 그때 그 감격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때 그 눈물 바다라는 것은 그 어떤 바다라도 표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베드로에게 뭐를 상기시키냐면요, 스스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베드로의 마음속에 주님은 베드로를 처음 사랑했을 때 그때 그 광경을 재현시킵니다. 첫사랑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너가 어떠할 때 내가 너를 사랑했는지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처음 베드로를 부를 때 그 장면하고 똑같은 장면을 연출시키죠. 자, 3절부터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은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부를 때 장면 생각나세요? 어디 있죠 성경에? 성경 어디 있어요? 예수님 사역 초기에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밤새껏 헛꿈을 지냈어요. 아무것도 잡은 게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배 좀 빌려 쓴다 그런 다음에 말씀을 마치시고 배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어요. 밤새껏 잡은 것이 없습니다만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밤새껏 못 잡았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라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어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그 광경을 보고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예수님께로 정신없이 뛰어온 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닷속을 꿰뚫어 보시는 그 놀라운 신통력, 내 마음의 깊은 곳까지 보시는 당신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교만한 자입니다. 나는 실패자입니다. 그렇게 납작꾸러 엎드렸어요. 그분의 신성 앞에서.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이렇게 거룩한 분하고는 상종할 수 없는 실패자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예수님이, 그 위대한 분이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니 나 같은 죄인이요? 나 같은 쓸모없는 실패자인데 주님같이 위대한 분을 따라갈 수 있단 말입니까? 자기를 선택해주고 자기를 쓰시겠다고 하는 그분 앞에서 자기의 실패한 현장 그 자리에서 나를 부르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위대한 많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위대한 사람들 다 내버리고 자기를 부르시는 그 부름 앞에서 그 사랑의 감격에서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거든요. 처음 주님은 그렇게 실패한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사랑을 베풀어 줬거든요. 예수님을 도저히 대면할 수 없어서 부활하신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없어서 피하고 도망가고 도망가서 지금 옛 생활로 돌아왔고 다시 그물을 잡았어요. 그날도 여전히 실패했고
마치 조롱하는 것 같았어요. 마귀도 물고기도 네가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 위대하신 분 앞에서 네가 행한 게 어떤데 네가 물고기 잡을 수 있을 것 같냐? 네 인생이 예전처럼 실패한 인생이 아니냐? 조롱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절망에 있었어요. 그렇게 한숨을 쉬고 좌절해 있는데 주님께서 얘들아 잡은 것이 있느냐?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이제 동이 막 터오기 직전에 들리는 소리 때문에 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예, 한번 해보죠. 어마어마하게 잡힌 순간 베드로는 완전 옛 추억에 잡힙니다. 그래 맞아. 그때 내 주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는데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었는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성공적이고 우리가 실력이 있고 남에게 존경을 받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 건 아니었어요. 이 현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여러분에게 고백하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아무개야, 네가 원래 실패자였고 너가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너 자신도 너를 용납할 수 없는 그때 내가 너를 사랑했고 너를 택했고 너를 부르고 너가 더러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데도 아니다, 너는 내 일꾼이다,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내가 너를 사랑했고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주지 않았냐? 그러면 지금은 뭐가 달라졌냐? 내 사랑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단다. 너가 실패자일 때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지금 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실패한 그 모습도 사랑하고 너 있는 모습 그대로 너가 필요하고 너가 내게는 의미가 있단다. 주님께서는 이 부활의 놀라운 능력 앞에서 첫사랑의 현장을 재현시키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끝까지 사랑의 추적을 멈추지 않아요. 나는 잊은 줄 알았어요. 나는 그렇게 버려진 존재인 줄 알았어요. 나도 내 자신 용납 못해도 주님의 사랑은 한결같으셨어요. 부활의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부르고 계시고 여전히 너는 소중하고 의미가 있다고 한결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상처난 사랑, 그것이 회복이 되면 더 견고한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감격 앞에서 베드로가 얼마나 통곡을 했겠어요.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부활의 주님이 다시 여러분에게 고백하십니다.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고. 다시 그 은혜로운 대면, 잃어버린 사랑을 대면하고 다시 그 사랑을 착취하고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부활 그 은혜로운 대면은 변치 않는 은혜의 대면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변치 않는 은혜의 대면. 여러분 4절과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왜 제자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주님인 줄 몰랐을까요? 첫사랑의 그 모습이 회복이 된 재현시키는 그 자리에서도 왜 주님인 줄 몰랐을까요? 베드로도 전혀 눈치를 못 챘어요. 제자들도 주님이신 줄 알지 못했더라.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이렇게 나와요. 제자들이 몰랐어요. 말이 돼요? 부활한 주님 며칠 전에 만났잖아요. 자기들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첫사랑 현장을 재현하고 있는데 왜 주님인 줄 모를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거기까지 찾아오실 것은 상상을 안 해서 그래요. 다 포기했는데 뭐. 그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고 내가 이 정도까지 망가진 인생이라면 이 정도까지 타락했으면 이 정도까지 주님 부인했으면 주님은 나 같은 건 안 눈도 없고 정말 멋지고 훌륭한 사람들 부활의 주님이라면 전능자시라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겠다는 그분이 굳이 나 같은 배신자를
포용할 리가 없잖아요. 찾아올 리가 없잖아요. 내가 절망해서 담배병에 치고 그 밑바닥까지 내려갔는데 거기까지 올 리가 없잖아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물고기 잡으러 가자 하는 순간부터 자기네들은 예수님께는 버림받은 줄 안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한계를 넘어선 실패자로 인정을 한 거예요. 절대로 절대로 내가 쓰러져 있는 그 자리, 내가 버려진 그 자리, 사람들이 멸시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자리까지 주님이 따라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한계를 우리는 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까지는 안 될 거야. 놀라운 사실은 부활의 주님은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직면하게 하는 거예요. 은혜가 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지금 뭐라 그럴까요? 너는 나를 부인했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를 저주했지만 나는 너를 축복한다. 너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하여튼 너가 필요하다. 너는 내게 의미가 있고 소중하다. 너 있는 모습 그대로 나는 너를 감사할 수 있다. 그 주님이시라는 소리를 듣고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내게 오란 말 한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시다라는 말만 듣고요. 베드로가요 겉옷을 두르고 띠를 띠고 바닷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주님에게로 막 허겁지겁 달려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것은 주님의 은혜가 여기까지는 닿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까지 온 걸 보면서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는 거예요. 내 주님에게로 내가 달려가겠노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기까지 찾아오셨다면 날 용서하신 거네요. 날 용납한 거네요. 나를 버리지 않았네요. 그럼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내 주님에게 다시 달려갑니다 하고 바다 위로 뛰어드는 거예요. 거기에 그 거리가 한 90m, 성경에 나오는 표현 한 90m가 돼요. 그냥 바다로 그냥 뛰어들었어요. 베드로가 뛰어든 바다는 하나님의 용납의 바다였어요. 사랑의 바다였어요. 베드로가 뛰어든 그 바다는 주님의 은혜의 바다였어요. 그렇게 달려가고 그렇게 도망가고 그렇게 피해가도 여전히 나는 주님의 은혜의 바다에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주님의 은혜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바다였어요. 나를 용납하는 그 은혜는 내가 측량할 수 없는 바다였어요. 도망간 그 자리가 주님의 품이었어요. 헤엄치는 그곳이 주님의 눈물이었어요. 그가 멀리 멀리 떠났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품에 뛰어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내가 그동안 경험한 세계 속에서 내가 상처를 주고 내가 못되게 굴면 늘 사랑했던 만큼 증오하고 아픈 만큼 보복하고 서운한 만큼 미워하는 그런 세계 속에서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도 어느 날 다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기가 두렵지요. 내가 주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 순간에 그리고 은혜를 많이 받고 배반하는 그 순간에 주님의 이름에 욕을 먹이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불러서 가브리엘 천사 일러봐라. 화이트 좀 갖고 와서 생명체에서 제 이름 좀 지워버려라.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목사님 그러진 않을지라도요. 내가 너 구원은 할 테니까 생명체에서는 지우지 않을 테니까 좀 나서지 말고 너 구석에 좀 회개하고 있어라. 엎드려 있어라. 거기에 쳐들지 마라. 총으로 쏴버린다 거기 들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 주님의 은혜라는 게 뭐냐면 그 쓸모없는 죄인을 찾아오셔서 기어이 기어이 사도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한 세계를 초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측량할 수 없는 또 놀라운 세계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 은혜의 세계로 초대하는 것이 부활의 대면입니다. 2011년에 우리 교회 단기 선교팀이 케냐와 남아공을 갔죠. 최근에
케냐에서 있었던 총격 사건 여러분 아실 거예요. 148명이 살해를 당했는데 142명이 동북부에 있는 한 그 대학이었죠. 거기에 크리스천 학생들을 잡아서 이슬람 과격 단체에서 아주 선별적으로 살해를 한 거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자신들의 세를 드러내기 위해서 알 뭐 샤바브인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곳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돌아다녔던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지만 케냐에 갔다가 가기 전에 우리가 남아공을 들렸어요. 남아공에 들렸을 때 넬슨 만델라 대통령에 대한 많은 추모와 또 그들을 그분을 존경하는 동상들 이런 것들을 봤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넬슨 만델라는 흑인으로서 남아공에서 최초의 법학 박사를 받은 분이죠. 최초의 흑인 변호사였어요. 이분이 남아프리카 연방회의인가요? 거기에 이제 활동을 하면서 흑백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많은 운동을 합니다. 초기에는 뭐 폭력적인 것도 가담했지만 나중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감옥 안에서 27년의 인생을 죄 없이 망치게 되는데 거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모든 증오심을 극복하죠. 대통령이 된 다음에 정말 남아프리카 공화국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아주 위대한 정책을 시행하게 되죠. 지난날에 모든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백인들의 악에 대해서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면 조건 없이 용서해주고 화해를 선언하는 거예요.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흑인들이 넬슨 만델라가 27년을 감옥살이 해도 백인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을 본받아서 그렇게 용서하기로 결단을 하죠. 청문회에서 반드 블랙이라는 전직 경찰관이 자기가 저질렀던 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18살 날 소년을 총으로 쏴서 죽이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불로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8년 후에 그 소년의 아버지를 잡아다가 꽁꽁 묶어놓고 산 채로 휘발유를 뿌려서 그 아내가 보는 데서 불에 태워서 죽입니다. 강요를 해서 그 처참한 환경을 아내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그 청문회에서 자기의 죄를 잡아가는데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 잔혹함에 대해서. 근데 그 부인이, 그러니까 그 불에 타서 죽은 사람의 아내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과 남편을 처참하게 죽인 이 잔인 무도한 백인 경찰의 진술을 다 듣고 있습니다. 재판관이 말합니다. 부인, 반드 블랙에 대해서 원하는 게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당신은 피해자이고 저렇게 큰 악을 행했는데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노 부인이 일어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그를 사랑합니다. 내 아들과 내 남편을 죽였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건 그에게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한 달에 두 번씩 우리 집을 방문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죽은 내 아들에게 주고 싶은 사랑을 그 사람에게 반드 블랙에게 베풀고 싶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내 아들처럼 따뜻하게 사랑해주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은 반드 블랙을 하나님이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고 나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고 더 많이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지금 내가 그를 좀 꼭 안아줘도 되겠습니까? 법정에서 일어나서 그를 향해서 걸어갑니다. 걸어갔더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중에서 한 명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를 부르기 시작하니까 모든 방청객들이 다 같이 그 노래를 부릅니다. 그 부인이 반드블랙에게 가까이 다가가는데 반드블랙은 이 찬양 소리를 혼자 못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용서하고 아들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한다는 소식을 소리를 듣는 순간 그 반응에 너무 충격을 받았고 실신을 해버렸어요. 기절을 했어요. 그래서 그 소리를 정작 본인은 듣지를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부활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다시 사는 기적이 있다면, 지난 날들 살아가는 동안에 억울하고 아프고 분한 그 모든 것들은 전혀 상처가 될 게 없습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가장 위대한 삶으로, 영생의 존재로 영원히 살 걸 생각한다면, 이 짧은 순간의 삶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한들 그것이 무슨 서러울 게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저주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못 박혀 죽임을 당해도 부활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니까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향해서도 무한한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부활의 주, 영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이 진실로 믿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잃지 마십시오.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은혜의 사랑을 늘 대면하십시오. 그분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십시오. 더 권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 부활이 가장 의미 있는 것이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여러분의 증오심이 은혜의 사랑으로 바뀌도록 기도하십시오.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내 억울함과 아픔과 배신에 대해서 사랑으로 반응하겠다고. 그래서 나를 배신한 그 사람이 충격을 받고 실신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오늘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자유케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동안 맺혔던 한, 분하고 억울했던 사건들, 미움과 증오, 부활의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이 다 씻어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녹여주셔서 원수가 사랑스럽게 보이는 부활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오늘 실현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결단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분 때로는 자신의 의로움, 종교적인 열심, 남보다 낫다는 생각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교만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의 주님 앞에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아직도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아직도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절망의 자리만이 하나님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자신을 정직하게 대면하고 치유받기를 원하십니다. 회피한다고 도망간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너가 처음 나를 만날 때를 기억하느냐? 내 사랑을 받고 눈물을 흘리며 감격했던,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모든 걸 버리고 나를 따랐던 나를 기억하느냐? 그날 너는 형편없은 실패자였고 죄인이었고 희망이 없는 자 아니었느냐? 그런 너를 사랑했던 그 사랑의 마음,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 여전히 너는 내 사랑의 대상이다. 너의 죄악이 내 은혜의 한계를 규정할 수 없느라. 너가 나를 떠난다고 내가 너를 떠나는 거 아니다. 나는 끝까지 너를 붙들겠다고 주님이 고백하시잖아요. 주님, 저도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 이 은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은 사람들이 놀라고 감격하게 하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남은 생애가 되게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치유하여 주시고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죄인 주님 앞에 나가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자. 아버지 하나님, 성화의 것들을 주님의 높았던 주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제 자신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대한 주님의 사랑을 아래 주님을 만나 지금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의로움을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귀한 독생자를 희생하면서까지 사랑을 확증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남은 생애 동안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대면하고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